비나이다. 일단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션시 선수가 조금 데이터 상으로 조금 앞서지 않나. 아, 왜 오래 걸려? 안 돼, 제발 빨리 하. 이러고 될 것 같은데요? 아, 비나이다 제발. 밑에 아무것도 안. 아! 됐습니다. 자, 스킵 안 합니다. 어, 했습니다. 야, 약간 교복 같은. 두 캐릭터 이제 소리상 연관이 있죠. 자, 티라가 사실 은근히 여기저기 똥 다 뿌려 다녀가지고. 네. 그 티라 저 완전 나쁜 애입니다. 진짜. 자, 리버스. 이거 막았고 뒤게 했고요. 아, 로또 과연 안 터지고. 자, 리켄. 아, 리켄 왜 안 하나요? 리켄 왜 안 하죠? 리켄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약간 너무 느려.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 티라가 회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리켄 해야 됩니다. 리켄 안 하면 더 세게 맞아야 돼요. 어? 자, 실패했고요. 약간 렉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 4핑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리나 선수가 평소에 이제 게임을 해보면 그렇게 핑이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4BA 이렇게 못했고. 야, 딱히 막아주죠. 쟤는 뭐 리버설은 뒤로 점프를 해. 막아주죠. 졸리 특이죠. 어, 왜 못 때렸는데. 어? 아, 왜 못 때렸어? 아, 렉이 좀 있는 것 같죠. 어, 근데 카우터? 이거 캐치는 좋아요. 조금 남아요. 와, 정말 조금 남았네요. 자, 66A 마무리됩니다. 지금 경기 양상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지금 일단 현인 선수 너무 지금 정리를 너무 쌓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단을 안 쓰고 계속 2위를 쓰니까. 아, 늦었군. 다 빠나하고 있어요. 아, 렉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 렉은 좀 있어 보여요. 자, 66A로 하지만 마무리. 일단 펌백. 아, 짧았어요. 기회 잘 잡았는데 짧았어. 조금 더 달려갔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현인 선수가 흰 장미를 안 잡고 아예 빨간색만? 네, 빨간색만 선택하네요. 장기로 하기 힘들 수 있다. 아니, 지금 이미 이 두 라운드 뺏겼기 때문에. 어? 너무 길게 보다가는 장미 쌓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 장미를 원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 어, 왜 거기 3회기가 나왔죠? 방금 장미 마지막 쌓을 기회 아니었나요? 3회 플러스 B 비쌀인 것 같습니다. 앉아 3회 플러스 B. 그게 3BA에서는 원래 안 될 는 걸로 알거든요. 자, 3B는 확정은 아니죠. 앉아서 써야 돼가지고. 자, A 백스텝. 아, 아, 저거 때문에 서로 눈치 봤죠. 네, 사실 저거를 역이용 하는 게 좋아요. 계속 돌고 있으면은 티라가 다른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글루미한테 이겼으면 차라리 뭐 나올 때까지 횡만 쭉 도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잘 켰고요. 236A가 나오나요? 지금 과연? 저라면 가서 다해 있습니다. 저라면 가서 다해 있습니다. 아, 카운터 잘 맞았어요. 자, 이거 몰라요? 티라도 폭발력 있어요, 소차지. 파이. 소차지 안 했고요. 4일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차지! 아, 잡기로 마무리됩니다. 빨간 장미 4A 진짜 고성능이거든요. 빨간 장미 4A가 정말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강제 가드가 아니라서, 리버설 때는 강제 가드가 아니기 때문에 리버설을 1타 했을 때든지 2타 했을 때든지 심리전이 들어가요. 리버설로 막을 때. 그래서 4A를 그냥 까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빨장이 모이면. 야, 저 되게 일본 유저들은 자기 캐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복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되게 저 흔한 복장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쉽덕이 아니라서.
저도 아니긴 한데 그냥 아, 저기 그래요? 동네 분식집만 가도 동네 아줌마 저렇게 입고 있지 않나요? 네? 떡볶이 퍼준 아줌마 옷이 저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떡볶이 퍼준 아줌마가 저런 몸매에 저런 옷을 입고 있다고요? 아! 김부선인가요? 네, 일단 경기 포했습니다. 같은 맵. 자, 사비. 세게 들어가고. 목갈비 좋고. 이게 참 많이 잡거든요, 피라가. 자. 아, 잡기로. 4K 안 쓰고 잡기 썼어요. 야. 누구야? 자. 자, 아, 좋아요. 야, 글루미. 아, 이상 K 맞으면서 마무리됩니다. 아, 눈치, 눈치. 지금 사실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이겼기 때문에. 자, 박혀요. 박히고. 좋아요. 딱히 막아주죠. 아, 티라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아서 잘 몰랐는데, 리버서 저렇게 뒤로 뛰는 거. 판정에 문제 없나요, 저거? 판정에 문제 좀 있을 때 있습니다. 아, 너무 뒤로 많이 가잖아. 키라가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막아놓고. 아, 그런 얘기 하는 와중에. 마무리 됩니다. 갑을 잡기 마무리. 아, 근데, 지금 뭐, 유리카님이 지금 경력이 세다 그러는데, 과연 저게 경력일까, 제니 입장에서. 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유나싸움이 나라라 슈퍼보드 본다고 경력이 세다 하진 않잖아. 뭐라고요? 나디아라고요? 나라라 슈퍼보드 본다고. 네. 막 덕후 같다 하진 않잖아요? 네. 저게 뭐라고요, 그래서? 일본 만화. 그게 뭔데요? 뭐 있대요. 몰라. 그래요?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지금 저는 이 경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션지 선수가 하단을 너무 안 써요. 그래서 지금 티라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냥 계속 2위 아, 노리니까. 피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너무 계속 2위 노리니까 편해요, 지금. 피 자, 되게... 이거를. 아, 이거는. 끝내야죠. 아, 끝내야죠. 그렇죠. 이거 끝내야죠. 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 참고로 개개개 기타를 얼마 전에 리메이크 했습니다. 그게 뭔데 싶다가. 약간, 그게... 은비까비 리메이크 했다 보면 됩니다. 아, 그 배추도사 무도사를 리메이크 하지 않았나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날아갔고 슬라이딩 못했고 2K 자 6BB 잡기 좋아요. 하단을 조금 섞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1B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에이미는 1B가 정말 짜증나는 기술인데 그렇죠. 안 앉아요 지금. 자 장미 모았고 아 이거 들어갈 것 같죠. 좋았죠. 아 이거 어려워집니다. 코다거든요. 아, 코다예요. 코다예요? 야, 저 아! 잘 피했고. 아! 좋습니다. 야, 근데 저 뜨니까 해설하기 편하네요. 코다 뜨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보라장미 대 코다였으면 모르는데 지금 빨장 대 코다면 맞습니다. 에이미가 빨장을 갔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캐릭터랑 게임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키라가 코다 같은 거는 다르거든요? 압도되는 그런 힘 자체가. 아, 코다 또 떴어요. 자, 바뀌어버렸고. 다시 코다 가려고 하겠죠? 2, 3, 1픽 계속 쓰죠? 자, 6BBB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에이미. 코다?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잡기! 아, 일반 잡기 잡히면서.